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3일 오후 2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뭐 3%대 양봉 24,950원선 들어와 있네요. 그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2대주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종목이다 라고까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터 다시금 제가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조용했어요. 우상증자 이후로 그냥 주가가 꾸준히 횡보하다가 다시금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권리락 날 크게 상승 한번 나왔다가 그대로 꼬꾸러졌죠. 그리고 중간중간 한번 들썩거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다가 우상증자 당일 조금 소폭 상승하고 그대로 횡보라인 가져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요, 굉장히 괜찮은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에서 무상증자 이전에, 무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횡보라인 이후에 저점 다지고 다시금 상승세를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이랑 점점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6월 17일 날 강상권 대표 회장이 한 60억 원을 이제 하나금융 투자에서 빌렸거든요. 한 52만 주를 담보로 해서 빌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17일 날 종가 대비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면 이제 담보 부족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22,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졌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처음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워낙 많은 그 이제 호재가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아마존으로부터 2대 주주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좀 그러지를 못했죠. 뭐 그러지를 못했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마존이 2대주주 신주인수권을 빠르게 좀 인수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주가가 소폭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제 그렇죠.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2대주주로서 행사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으로부터 많은 2대주주로서 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만 된다면 포인트 모바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공시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7, 8월 이때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그냥 조용한 상황입니다. 조용한 상황이고,
조금 살펴보시면서 얼마나 움직여주는지를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현재 외인 수급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좀 기간까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외인 수급이 굉장히 괜찮아요. 23,000원대, 24,000원대 다 지금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 이렇게만 되고 보험 투신까지 좀 들어와 주고 있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연기금까지 좀 들어와 준다면 땡큐 땡큐 떼땡큐인데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적 관찰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얼마나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모바일에 많은 어떤 상승세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기 꿀팁 좀 드려야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맨 오른쪽에 있는 카카오톡 표시 있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으시는 방법 스텝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